승합차가 광역버스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 등 23명이 다쳤습니다. 승합차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경찰차 추적에 전속력으로 도망가던 중이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승합차가 교차로를 지나는 버스의 뒤쪽 옆부분을 들이받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다 충돌한 승합차는 그 자리에서 180도 회전하고 대형 버스도 사고 충격에 휘청이며 교각을 들이받습니다. 50대 버스기사와 승합차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승객 30명은 경상을 입었는데 21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버스가 충돌한 교각에는 차량 페인트가 묻어있는 등 사고 당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승합차는 충돌 지점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신호를 위반해 순찰차가 쫓고 있었는데 또다시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순찰차가 보기에 저 차 이상해. 음주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간 거고요. 빨간불이어가지고 스케치 했는데 그냥 직 지나다가.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